안녕하세요. 오늘은 밴드웨건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밴드웨건 효과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따라 특정 행동을 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밴드웨건이란 단어는 행진할 때 선두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악대차를 뜻해요. 악대차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뒤따르며 군중이 점점 불어나는 것처럼 어떤 유행이나 선택을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는 현상을 밴드웨건 효과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을 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그 제품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 제품이 인기가 많으니까 나도 사볼까? 하고 구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현상이 바로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밴드웨건 효과는 여러 이유로 발생할 수 있어요. 첫째는 안정감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좋은 선택일 거라고 느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죠. 둘째로는 소속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수에 속해 있을 때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주류의 선택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친구들이 특정 스타일의 옷을 입기 시작하면 나도 비슷한 옷을 입고 싶어지는 이유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밴드웨건 효과는 마케팅이나 정치에서도 자주 이용돼요. 예를 들어 제품 광고에 이미 100만 명이 선택한 제품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더 많은 사람이 이 제품을 신뢰하고 구매하게 됩니다. 정치에서도 특정 후보의 지지율이 높다는 소식이 들리면 사람들이 그 후보에게 마음을 기울이기 쉬워지는 것도 비슷한 원리예요. 하지만 밴드웨건 효과를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 선택한 것이 나중에 실수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행이나 다수의 선택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나에게 맞는지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밴드웨건 효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일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올 테니 마켓나우와 함께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